자, 오늘의 밥은 보시다시피 얼짱 쭈꾸미 매운맛 되겠고요. 일단 이게 워낙 매우기 때문에 그냥 먹긴 그렇고 버섯, 양파 그리고 떡을 넣습니다. 아플 때는 말이야. 매운 거 먹고 땀 쫙 빼야 낫는다와 이 말이야. 매운맛이에요. 근데 이제 떡이랑 버섯이랑 양파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짱쭈꾸미 매운맛이 맵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엄살입니다. 이거 방송이니까 이거 그냥 매운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절대로 맵지 않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바 앞이 안 보여 아켄시에니. 아, 우유가 지금 한 컵 정도밖에 안 남았어. 저 아껴 먹어야 돼. 김도님 비니 가운데 설뭉치 있는 거 특이하네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 비니 어디서 사셨나요?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루에 스트레스가 풀린다. 오빠만 먹으면 물 한 병 마시는데 바카스 10병에 해당하는 타우린이 풍부한. 와, 라디오 모드로 들으니까 ASMR이오. 연구장에 사오게. 싫어. 싫어가 뭐지? 화근한 고등색에서 아이 프라긴 베이비 크리스 파스 마이 헤드미스. 나 오버한 거야 지금. 클립 뽑으려고 오버한 거야. 유튜브 컨텐츠 얼지 먹는 거야. 요즘 아저씨 적어도 몸다 낫고 먹어라고 유. 어이구, 이게 뭐지? 어? 감기가 지금 놀랬어. 감기가. 아니, 이게 뭐야? 아유, 얼른 도망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감기가 떨어 막 도망가려 그러지. 막 감기가 이제 진정한 공포는 지금 입안의 고통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 감기도 떠나고 영혼도 떠나고. 평생 쌓인 스트레스 뒤져서 날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근데 그렇게 맵, 아니, 오버하는 거야, 그냥, 진짜. 그렇게 맵지 않아.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은, 어, 이게 뭐지? 이게 맵다고? 하나도 안 매운데? 진짜로. 그 정도에,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난 이 떡이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이 소스가 떡 표면에 달라붙어서 지금 말라붙었어. 왜 떡이 더 매운 거 같지? 신나게 매운맛이에요. 결코 불쾌하게 매운맛이 아니라, 막 신나고 재밌게 매운맛이에요, 이게. 막 매워서 지금 신나, 막. 다 먹고 휘파람 불어야 합니다. 아니 뭐야 이거. 전혀 이 떡으로 안 매워지지 않을 것 같아. 뭔데 이거, 무서워. 근데 아저씨 한 10분 드신 것 같은데. 뭐지? 안 맵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오버하는 거야, 오버하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일부러. 제가 방송 키기 전까지는 그 더위 먹은 그 닭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빌빌댔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전원 스위치 그냥 두꺼비 집 팍 올린 것처럼 그냥. 힘이 그냥 잘하실거라 그냥 기대하겠습니다. 힘이 막 솟아나 그냥. 창세기 전 파트 2에 힘을 받아야 돼. 창세기 전 3 파트 2.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들지 웃는 자가 인류 중에
건 결국 노아저씨. 매운 게 몇 풀닭절이랑 오토맨이 있었으면 다 먹을 때까지 문 안 열어줬을 텐데 아쉽다. 먹기 싫으니까 마이크. 쭈꾸미를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에이 하나도 안 맵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화병에 많이 걸리죠. 요즘 말로 스트레스성 질환,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무리 빡쳐도 속으로 삭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속으로 앓다가 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이제 화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성 질환. 그래서 이제 참는다는 게 옛날에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참는다는 게 그렇게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사고를 저지르는 건 분명히 그건 나쁜 짓이지만 적당히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으면 뭐 운동이 됐든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병 때문에 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온다 요거 스트레스가 풀린다. 막 36화 재우기 히드라 내장 쭈꾸미 찌개. 스트레스가 풀려. 병원. 스트레스가. 오늘 김도는 과거로 돌아가 병원으로 갑니다. 저 밥상 좀 치울게요.